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만화만 보면 옛날 애들이 막 신문지 돌돌 말고 싸움 막 그런 거 했단 말이야. 지금 이 현대판에서 그런 검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김상윤 선생님이십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르마 코리아의 김상윤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검술은 리히타나와 검술이라고 500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하던 검술이고요. 이게 롱소드가 그런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중세시대 때 전쟁터에서 기사들이 이제 쓰던 게 아니고 르네상스 시대 때 도시 안에서 시민들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그것도 갑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고 평복을 입고 하던 게 보편적이었어요. 롱소드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예. 와, 이게 롱소드입니다, 여러분들. 아, 무게는 약간 맞춰볼까요? 제가 그냥 쇠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 좋습니다. 오. 아, 딱 느낌 왔다. 2kg 안 되죠? 모든 롱소드가 다 2kg를 넘지는 않죠? 그렇죠? 딱 알아요. 2kg 안 되고 1kg가 좀 낮기 때문에 딱 갈게요. 1.6. 어, 1.6 맞습니다. 오,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 진짜? 예. 와, 역시 쇠질이 동일하다니까. 근데 1.6kg인데 약간 좀 이게 무게가 분산돼 있어서. 예, 무게 중심이 약간 1.6kg 아령이랑은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르죠. 예. 이게 저희가 수련에 이제 수련할 때나 대련할 때 사용하는 피도슈피어트라는 도구인데요. 피도슈피어트가 무슨 뜻입니까? 깃털검. 깃털검? 예, 깃털검이라는 뜻이에요. 보다시피 옛날 유물을 그대로 보관한 건데 끝이 넓적하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저 탄성도 좋습니다. 진짜로 막 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때리기 직전에 멈추거나 아니면 그렇죠. 면으로 때리는 그렇죠. 면으로 이렇게 쳐주거나 그럼 안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한번 살짝만 땅 때려주세요. 만군추 해보세요. 아, 잠깐만. 아 여긴 쎄야. 아 여기 돌인데 여기 쎄야 괜찮아요. 쇠끼리 소리 나서 칭 하고 소리 나서. 무술의 원칙이 뭘까? 가장 중요한 거, 무술에 있어서. 막 그냥 멋있는 거? 제 머리를 살짝만 쳐주세요. 제 머리를 살짝만. 그죠? 이게 무술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자기 머리 맞으면서 이렇게 상대를 먼저, 내가 먼저 때렸잖아. 내가 이겼잖아. 이게 무술일까요? 아니죠. 맞고 공격하는 거구나. 막음과 동시에 공방일체죠. 저는 새끼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완벽하게 제압하는 거. 이게 500년 전에 무술서에 다 자세하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검술서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오늘 검술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공방일체를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이번엔 대각선으로 제 이렇게 어깨를 쳐주세요. 예, 쳐주세요. 그냥 내려치세요. 그냥 좋아요. 오! 그렇죠. 저는 어디 하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상대는 목이 찔렸죠. 대단하십니다. 이건 찐이야. 이게 진짜였다면, 이게 여러분들 진짜였잖아요? 그럼 죽는 거잖아. 근데 그 일격에 승부가 나. 되게 매력이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리히타나와 검술의 가장 기초가 되는 네 가지 자세와 다섯 가지 배기를 배워볼 건데요. 머리와 손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둘 다 맞으면 완벽하게 제압이 당하잖아요, 상대방한테. 기본 자세는 폼탁, 반대쪽 폼탁, 옥스, 반대쪽 옥스, 플룩, 반대쪽 플룩, 알버, 폼탁, 옥스, 플루크, 알버. 자세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이 자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막 배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자세에서 자세로 가는 게 배기가 돼요. 왜냐하면 폼탁에서 옥스 갔더니 배기가 됐죠. 옥스에서 옥스 갔더니 지금 뭐가 됐죠? 그렇죠. 폼탁에서 알버 갔더니 배기가 됐죠. 방어 자세에서 방어 자세를 갔으니까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배기는 다섯 가지 배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샤이테라우. 홍탁에서 알버로 한 발 나와주시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조나우. 이번엔 대각선으로 배는 거예요. 대각선. 홈탁에서 대각선, 홈탁에서 대각선. 어떻습니까? 위협적이었어요? 위협적이었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쉬라우. 쉬라우는 폼탁에서 옥스, 폼탁에서 옥스, 크럼파우. 좋아요. 폼탁에서 옥스, 폼탁에서
옥스. 영화에서 보면 때리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그냥 머리 한번 강하게 쳐주세요. 좋아요. 떼서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 영화 나오는 거죠? 떼가지고 이제. 그렇죠. 아, 그게 안 되잖아. 검을 떼자마자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누르고 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검이 붙은 상태에서 싸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 머리 한번 다시 쳐주시겠어요? 네, 이제 쳤어요. 쳤으면 여기서 아까 배웠던 거 옥스. 오, 그렇죠. 오. 제 머리를 그냥 심플하게 때려주세요. 그대로 그대로 써. 좋아요. 여기서 옥스.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아, 그런 식으로. 아, 오케이. 한번 막아봐. 자, 딱 막았지. 여기서 이렇게. 와, 봤어? 바로 죽는 거야. 야, 죽는 거라고. 여기서 죽은 거야.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판타지 같은 거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되게 실망을 하시고, 무술이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되게 만족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이제 약간 좀 수비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방어는 딱히 없어요. 아, 왜냐하면 한번 제가 여기 쳐볼 테니까 막아주세요. 제가 그냥 예. 임의대로? 예. 그렇죠. 막는 순간 상대가 다른 곳을 쳐버리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쳐주세요. 제 대각선으로. 좋아요. 예. 그렇죠.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됐죠. 아~ 지금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상대방을 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상대방을 이렇게 뺏칠 수도 있고. 그렇죠. 당해준 거다.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술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힘센 사람, 빠른 사람이 이기지 않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직접 날로 온 힘을 다해서 옆으로 한번 밀어주세요. 옆으로. 옆으로. 이거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한 게 다 처리하시는 겁니까? 아, 예, 되면 다 처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세게? 예. 볼게요. 시작. 그렇죠. 잘 안 밀리죠? 아니, 아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야? 온 힘을 다해서 이번에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밀어주세요. 오케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렇죠. 안 밀리죠. 한 손으로 막았어요. 진짜 한 손으로. 밑으로 갈수록 강한 부분, 위로 갈수록 약한 부분. 이거를 무시하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상대방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힘으로. 내가 상대를 만약에 밀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밀고 싶으면 강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가져와서 슉 밀면 그냥 밀려요. 머리치고 온 힘을 다해서 밀어주세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죠. 제가 그냥 힘을 쫙 빼고 다시 치면 죽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진짜 극명하게 기술이 힘을 짓누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 검 대결 중에서는 힘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것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 뭘 검색해야지 여기 배울 수 있습니까? 아, 저희 아르마 코리아 검색하시면 되고요. 저희 아르마에 대해서 참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 본부가 있는 르네상스 유럽 무술 복원 협회고요. 전 세계에 지부가 있고 그 중에 한국 지부가 저희 아르마 코리아입니다. 약간 좀 관장님 그런 느낌이에요? 관장까지는 아니고 좀 짬 있는. 아, 짬 있는 대회가 있어요. 이게. 아, 있어요? 예, 해외에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제 보고 다 차고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대련을 하는 거죠. 대련을 한번 해볼 거예요. 대련을. 뭐 합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만 힘을 줄이고 기술을 주고 받는 거죠. 이제. 다치신 데 없으시죠? 네. 다치신 데 없으시죠? 네. 서로 때리기 직전에 멈추거나 아니면 면으로 계속 때리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뭐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죠. 아. 달링 결정. 네 놈이 고수라는 걸 다 듣고 왔다. 나의 검을 받아라. 그래.
오케이. 우와. 자, 우리 김상훈 코치님과 함께 리테나워 검수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만 달리 너무나도 재밌게 했었고 안전하게 정말 검수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김상윤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바. I'm not the one who's running out of time.